최근길 시사 프로그램의 완결판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앞으로 4년 20대 국회를 이끌어갈 300명의 국회의원들이 모두 결정됐습니다. 면면을 살펴보면 화제 인물들 참 많은데요. 오늘 2부와 3부에서는 그 주인공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새누리당 이군현 당선자, 무소속 홍일학 당선자, 정의당 노회찬 당선자,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당선자 차례로 연결해서 당선 소감 들어보는 시간 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도요, 화제의 당선자들에게 질문이나 의견 있으시면 자유롭게 의견 보내주세요. 문자 서비스 샵 0945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자, 가장 먼저 만나볼 분 20대 총선 1호 당선자입니다. 새누리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총괄 본부장으로 선거를 이끌었던 분 이군현 당선자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네, 수고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먼저 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당선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아, 우선 압도적인 지지와 성원으로 저를 사선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주신 저희 지역의 통영고성 지역구 주민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네. 우리 통영고성 지역의 발전 그리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더 큰 일 하라는 뜻으로 받들고 더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무투표 당선되셔서 1호 당선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이 굉장히 오랜만의 일이라면서요? 글쎄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네. 88년에 소선거구제가 도입된 이후에 총선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무투표 당선 소식 듣고 기분 어떠셨어요? 본선은 무투표였지만은 저희 지역에서 저를 포함해서 4명의 새누리당 후보가 네. 경선이 곧 본선이다라는 생각으로 치열한 경선을 치렀기 때문에 네. 경선이 끝난다면 사실상 승부는 이미 마무리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경선 이후에 지역 주민들께서 저에게 뜻을 모아주신 것은 개인적으로는 커다란 그런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군현 의원께서 이 본선 없이 사선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마냥 이 좋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김무성 대표 사퇴 입장을 밝혔고요. 네. 이 선거 결과 어떻게 보세요? 공천 파동이 핵심 아니겠습니까? 이후에. 네. 그래서 우리 당이 화합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고 뭐 하여튼 그 아름답지 못한 그런 모습이고 네. 서로 싸우고 갈등하고 대립하고 이런 걸 보면서 저희 지지층이 주로 50대, 60대 전통적 그 보수층이거든요. 네. 네. 이분들이 떠난 것이 패인의 가장 큰 원인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렇다면 결국은 또 여야 대결의 성격이 있다 보니까요. 네. 결과적으로 이 야당의 경제 심판론 이게 먹혔다고 보십니까? 그게 뭐 전혀 안 맥힌 건 아니죠. 네네. 그렇지만 우리 당이 화합하지 못하는 모습 보인 것이 더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더 큰 요인은 당내 갈등이었다. 네. 저희가 경제에 대한 그 강봉균 경제위원장, 선대위원장이 계속해서 매일 경제에 대해서 뭐 유아 보육정책이면 보육정책, 네. 뭐 양적 완화, 뭐 양적 완화면 네. 양적 완화 계속 발표를 하셨거든요. 네네. 네. 그 경제 심판보다는. 그것보다는 그래서 야당이 뭐 경제를 더 잘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은 저는 하지 않습니다. 네.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화합하지 못한 모습 그게 패인의 가장 큰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런데요 오늘 보도를 보면요 이 박근혜 네. 대통령의 레임덕이 시작이다 이 기정사실화 된 것으로 보세요.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작년 8월이 이제 5년 임기 중에 반환점을 돌았잖아요. 네네. 그래서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이제 개혁과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해왔는데. 이런 것들을 나머지 2년 기간 동안에 잘 당과 청와대가 화합해서 이렇게 해나가야지 레임덕이 시작되었다. 그 뭐 보기에 따라서 주관적인 해석인 거니까 네. 저는 뭐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네, 자 앞으로 새누리당 어떻게 수습해 나가야 할 것인가 이게 과제로 남게 됐는데요. 네. 자 김무성 대표는 사퇴했고요. 네. 현실적으로 지금 최고위도 서청원 최고위원 외에는 다 이번에 낙선입니다. 혹은 이제 김태호 최고위원은 불출마했지만요. 네, 불출마했죠. 그럼 지금 리더십 공백 상태인데 이게 누가 이 상황을 우선 책임져야 할까요? 사실 뭐 저도 자유스럽지 못하고요. 네. 제가 총괄을 맡았던 총괄 본부장으로서
저부터 우선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그 화합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그 뭐 했느냐 당신은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도 뭐 초선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책임이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 네. 때문에 손가락질해서 누구를 누구의 잘못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우리 당 전체가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반성과 쇄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뼈를 네. 깎는 그런 반성과 쇄신을 해야 되고 또 무엇보다도 국민은 그 싸우는 걸 싫어하거든요. 지금 네. 지금 싸우는데 시간 그렇게 낭비하지 말고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너희 당이 하겠느냐 그런 비전과 꿈을 제시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네. 우리 당에서 수습의 두 번째는 반성과 쇄신이 첫 번째고 둘째는 화합과 통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모습을 네.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의원님께서 이제 황진하 사무총장 지금의 네. 이전 사무총장을 지내시지 않았습니까? 네, 직접 총장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당장 조기 전당대회가 열리게 되겠죠? 앞으로 절차는 어떻게 보세요? 우선 원내 구성을 위해서 원내대표 체제를 갖춰야 될 거고 네. 또 이어서 일단 지도부가 다 이렇게 이제 총선이 끝나고 다 뭐 사퇴를 하고 이런 네. 상황이기 때문에 뭐 전당대회를 당겨서 열어야 되겠죠. 네. 지도부가 있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앞으로 지도부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화합과 통합을 이끌 수 있는 네. 어떤 개파색이 너무 짙어가지고 네. 그 누구 개파는 안 되고 누구 개파는 되고 네. 그런 식으로 당을 운영할 사람은 나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 의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경남 통영 고성에서 당선한 새누리당 이군현 의원이었고요.